장맛비가 지나고 주말에는 쾌청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방은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. 내일도 동두천의 경우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장마철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화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데요.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. 구름 모습입니다.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.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.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장마전선은 남쪽 먼 해상에서 머물다가 주중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.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.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은 아침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31도, 대구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만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